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그릭 요거트님이시고요. 고려연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48만 원의 10% 비중 있으신 분이신데요. 목표 주가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어요. 고려연의 주가 오늘 1.18%가 상승한 47만 3,5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도 2차전지 관련주로 지난해까지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이다가 쭉 멈춰서 있고 조정을 받았다가 또 한 번 7월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죠. 47만 원에 오늘 종가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고려아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포스코홀딩스 가는데 고려아연 주가 못 가는 거 보면 조금 약간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이게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어찌 됐든 간에 비철금속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주잖아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약간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비슷하게 가지고는 있는데 고려화연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주식이기는 해요. 지금 거의 LG화학이나 학자법인 설립하는 것도 거의 자본금 6천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고려화연이 4천억, LG화학이 2천억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 정도의 자금이 투여가 될 정도의 사이즈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현재 받고 있는 멀티플을 보면 한 15배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일반적인 2차전지 소재 회사들처럼 30~40배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20배 이상 정도는 주가는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켈 같은 경우도 그 관계자 캠코 같은 경우가 황산 니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시장에서 2차 전지 하면은 다 막 현미경처럼 찾아다니시잖아요. 근데 고려화연 같은 경우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시장의 관심을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뜯어보면 올해 초 1, 2월 달이 2차 전지 섹터들의 정말 화랑기였는데 고려화연은 그에 비해서 상승폭은 정말로 시장 소외주처럼 주가가 좀 많이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않았던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올해 지금 2차전지 섹터들 소재 실적들 보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로 보면 실적적인 부분들로 있어도 기대는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분기 실적도 2차전지 섹터는 별로 안 좋고 4분기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내신 기대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넓게 잡아서 전저점 부분 라인으로 보면 45만 원 정도대에서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멀티플 25배 기준으로 봤을 때 5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없이 대응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손절 라인은 4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은 또 짧게 주셨네요. 고려아연입니다. 비철금속 사업과 동방니켈 등의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 나왔습니다. 지금 보유 중이신 10% 비중에 추가적으로 45만 원 선에서 비중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57만 원. 얼마 전에 갔던 가격이 55만 5천 원이었는데 57만 원 선까지의 반등 여력 보시고요. 손절가는 44만 원 제시했습니다.